꿈틀대고 있던 브레고리 환태평양 조산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남미 전 지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대만, 인도네시아, 칠레 등 브레고리 일대에서 잇따라 강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브레고리라 불리우는 환태평양 조산대인 일본, 동남아, 뉴질랜드 등 태평양 제도 그리고 북미와 남미의 안지역을 잇는 고리 모양의 지진대와 화산대가 최근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아르헨티나 강진, 뉴질랜드 강진, 일본 1월 이후 24번 지진 발생, 남중미 전 지역,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페루, 칠레, 대만, 인도네시아 등에서 지진이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동일본대 지진으로 인하여 브레고리라는 단층 지대가 활성화되었고, 이 때문에 브레고리 주변의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중남미 할 것 없이 모든 대륙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경주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일본대 지진으로 인하여 브레고리라는 단층 지대가 활성화되었고, 이 때문에 브레고리 주변의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중남미 할 것 없이 모든 대륙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경주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1년 1월 15일 오전 2시 28분에 인도네시아 술라우시섬 서부 도시 마무주 남쪽 36km 육상에서 리히터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하여 34명이 사망하고 600여 명이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2018년 술라웨시섬 80km 리히터 규모 7.0의 강진 대에는 2천여 명이 사망했었으며 한국인도 1명 포함되었었습니다. 전 세계 지진의 90%가량이 브레고리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그 브레고리가 2021년에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지질학자들의 주장은 브레고리가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지만 하나의 판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태평양판, 필리핀판, 남미판, 호주판 등 다양한 지각판들이 복잡하게 맞닿아있으며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에서 발생한 지진은 남미판이 충돌한 것이고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은 필리핀판의 변동으로 생긴 것이므로 연쇄 반응으로 인한 지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인접 지각판에 지진 에너지인 응력이 전달돼 영향을 미치는 방아쇠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진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지진 데이터들을 분석해보아도 칠레부터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대만, 일본은 지진이 연결되어서 도미노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한 일본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는 거리상으로는 멀기 때문에 최근에 브레고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선 이 일대의 지각판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아니냐는 생각은 너무 과한 생각이라고 치부해버리는데 과연 그러게 봐야 하는 것인가요? 그 지진학자분들 말만 믿고서 신경 끊고서 지내다가 대지진이 발생해서 수십만 명이 사망하거나 나라가 침몰하여 가라앉으면 그때는 그분들이 이 희생들을 책임져 줄 수가 있으신가요? 지금도 제 영상에 수많은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의 한결같은 의견들은 왜 굳이 아직 대지진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지진이 날 것처럼 영상을 만드느냐는 말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지진 대비는 100번을 해도 1000번을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진 대비를 충분히 하여 희생을 최소화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일까요?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한 1월 19일에 지진 상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9일 오후 3시 4분 12초에 규모 4.3의 지진이 아르헨티나 포시토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였습니다. 다시 같은 아르헨티나 포시토에서 3시 1분에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진원의 깊이는 14.9km이며 또 한 번 같은 장소인 아르헨티나 포시토에서 12시 51분 53초에 지진 규모 4.9가 발생하였고 진원의 깊이는 16.5km였으며 또다시 같은 포시토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진원의 깊이는 17.6km였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 연속해서 포시토에서 4.9가
12시 8분 30초와 12시 3분 43초에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10km였으며 11시 46분 22초에 아르헨티나 포시토에서 이번에는 6.4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20km였습니다. 2021년 1월 되면서 전 세계에서 강진이 잇따르자 73년 만에 슈퍼문의 영향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해진 달의 인력이 지각을 자극했다는 분석인데 조만간 엄청난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할 거란 소문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 칭하이성에서 얼마 전에 붉은 달이 떴었습니다. 일본은 지진 운인 무지개구름과 유성이 3번 연속 떨어졌으며 미국은 수도 워싱턴 바로 옆에 버지니아의 소행성이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대지진 전조 현상들은 결국 불의 고리인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인 일본의 대지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하와이,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대만의 지진들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일본 열도의 대지진 발생, 그러니까 후지산 폭발과 난카이 트로프의 대지진과 도호쿠 대지진의 발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수많은 지진학자들의 주장들처럼 2021년 일본의 대지진 발생은, 즉 일본의 침몰은 결국 발생하고 마는 것인가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